뛰어다니면서 초점도 잘 잡고요. 손떨방도 짐벌 수준이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S5 마크2 그리고 2060 렌즈는 축복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테크니컬 디렉터 모리아입니다. 오늘은 S5 마크2의 오토포커스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카메라에는 위상차 검출 AF와 콘트라스트 AF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AF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파나소닉은 그동안 화질 때문에 콘트라스트 검출 기반의 자동 초점 AF를 사용해 왔습니다. 위상차 검출 AF의 경우에는 그 특징이 위상차를 양쪽의 센서에서 검출을 하여서 초점이 앞에 맞춰져 있는지 뒤에 맞춰져 있는지, 지금 쉽게 말해서 렌즈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지 뒤로 보내야 되는지 바로 검출이 가능한데 반해서 콘트라스트 AF는 콘트라스트가 가장 높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렌즈를 움직이면서 찾아내는 검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상차 검출 AF 기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특히 동영상에서 초점을 계속 맞추는 시도를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워블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이 AF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AF는 위상차 검출 AF와 콘트라스트 검출 AF를 합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위상차 검출 AF가 동작하지 않는 구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경쟁사의 플래그십 기종의 위상차 검출 AF가 멈추는 구간이 저조도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 S5나 S5 마크2에 비해서 워블링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콘트라스트 기반 AF의 경우에는 콘트라스트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찾게 되는데, 이 배경의 색깔이 거의 단일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콘트라스트 AF가 동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렌즈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워블링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F는 보조 수단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나소닉의 위상차 검출 AF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점이라는 부분은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 연출자의 목적에 맞게 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은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영상 제작 시스템에 있어서는 포커스 풀러가 따로 존재를 하고 감독의 의도에 맞게 포커스 풀러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존에 파나소닉 바디에 이렇게 팔로우 포커스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팔로우 포커스를 움직여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초점을 이 작은 액정을 가지고 맞추기에는 또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조 모니터를 이 케이지에 달아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이런 부가적인 장비들을 달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짐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짐벌도 양쪽 손에 무선 팔로 포커스를 달아서 뭐 이렇게 촬영하는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1인 제작자 입장에서 짐벌을 꼭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초점을 팔로 포커스를 이용해서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물론 능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많은 그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위상차 검출 AF를 넣어주기를 계속 희망해 왔었고, 이 시대의 요청에 맞춰서 파나소닉이 S5 마크2에는 위상차 검출 AF를 집어넣어서 경쟁사에 필적하는 AF 성능을 넣어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야외와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야외에서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초점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또 렌즈 앞에서 얼굴을 감췄다가 이렇게 보이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초점이 잘 맞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S5 마크2는 경쟁사 기종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나소닉 S5 마크2의 IBIS 손떨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 S5 마크2는 기존 모델 대비 더욱 향상된 IBIS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일명 손떨방. 네, 저는 이런 파나소닉에서 판매하는 손잡이를 가지고
S5 마크2를 바로 이 위에 얹어서 여행지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볍게 다니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파나소닉 S5 마크2와 2060 렌즈는 여행 유튜버 그리고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60 렌즈의 넓은 화각, 그래서 이 손으로 나를 찍을 때 또는 대상을 찍을 때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이 2060의 화각이 굉장히 넓은 화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무리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렌즈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또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초창기 짐벌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라는 물리적인 추를 달아서 카메라를 이 위에 얹고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비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좀 무식해 보이는데요. 이런 스테빌라이저의 장점은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구성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숙달만 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숙달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발매되는 모터를 전기로 구동하는 짐벌의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빌라이저에 비해서 더욱 훌륭한 그 안정된 성능과 또 연출 목적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연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짐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볍게 돌아다녀야 되는 여행지에서는 이런 짐벌을 또 사용하는 것조차 힘들고 이런 가벼운 스테빌라이저도 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데 이 파나소닉 S5 마크2와 파나소닉에서 판매하는 이 손잡이의 경우에 굉장히 가볍고 여기에 보시면 녹화 버튼과 사진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슬립 버튼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버튼만을 가지고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바로 슬립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빠른 조작이 가능하고 짐벌의 버금가는 안정화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나소닉 S5 마크 2 오토포커스 위상차 검출 AF의 성능과 IBIS 손떨방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맡기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